자, KCC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한 분은 이 KCC, KCC 그룹주 전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KCC 글라스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어쨌든 건자재 시장, 건자재주로서의 대표주로 꼽히는 KCC, 건자재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안주로 LX 하우시스를 한 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앞에서 KCC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두 대안주는 간단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KCC 글라스, KCC 그룹주를 좀 살펴보자는 의견이시네요. 네, 이 회사는 KCC에서 분할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글라스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건자재용 글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회사는 자동차 쪽에도 강점이 있었죠. 자동차 안전유리 같은 경우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랑 건자재가 콜라보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유리 가격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유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지금 약간 흔들린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현물 가격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합병 효과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까지 따지면 매출이 1조 1,700억,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1,600억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선행 PER로 보게 되면 8.5배, PBR 0.7배 쌉니다. 그런 쪽에서 배당도 3.3%, 괜찮죠. 그런 쪽에서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발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KCC 글라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자재 업체로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다 자동차도 좀 플러스 되어 있다. 뭐 요즘 트렌드죠. 뭐 KCC 그룹도 이런 추가적인 사업 신사업을 계속 좀 영위를 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좀 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탄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자는 의견 주셨고 LX 하우시스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최초에 일단 건자재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LX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LX 하우시스인데요. 그쵸?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축 현지 리모델링 쪽으로 들어가는 고급 창호재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 가지고 6,021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 가장 먼저 시공이 되는 게 창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외부 일단 기초뼈대를 만들고 난 위에 내부에 들어가는 가장 먼저 시공이 되는 게 창호 교체인데 그 주택에서 발생되는 그 열 손실이 창호라는지 문제고 3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탄소 중립 정책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창호 교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1분기 때 주택 유지단지 수선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52.5%, 그러니까 즉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창호교체 공동구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자재 쪽으로 보게 된다면 LX 하우시스 일단 대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이쪽도 본다라면 재건축뿐만 아니라 신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상대 좀 저렴하다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효과 때문에 고급 내장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이라는 브랜드 이걸 통해서 상당히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하우시스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최근에 건설업황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건설주나 아니면은 이런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다가 한 템포 또 쉬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자재주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의견 간단하게 주시면서 가격 전략 한번 알려주시죠. 두 분 다. 네. 건설주가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황 나쁘지도 않고요. 계속 공급은 확대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건설주나 건자재주 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외국인들이 좀 팝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지금 추정으로는 CFD라고 하는 계좌 쪽에서 어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지난 고점 때 부근 7만 5천 원대를 1차로 설정을 하는데 실적 동향 보게 되면 더 갈 수도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님인데요. 네, 일단은 건설주는 작년 말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해왔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도 부동산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바닥을 그러니까 추가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가격은 8만 5천 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네. 1차적으로 9만 1천 원, 손절가는 8만 1,500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건자재 관련 종목들 이제 사실 상승 출발할 초입이다. 뭐 이제 다시 바닥 다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LX 하우시스와 KCC 글라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